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즈음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그 한 날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날이고 마음도 평안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눠봅니다. 시편 23편은 기도문을 주기도문을 빼놓고는 성경의 그 어느 부분보다도 가장 잘 알려져 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거의 이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나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 또한 자기들의 자녀를 교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부족함도 느끼지 않고 두려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나 영적인 모든 요구에 적용되며 이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 한 마리 한 마리는 모두 양떼 전체에게 약속된 목자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농촌에서 생활할 때의 모습으로 아마 다윗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후로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나의 목자란 말은 단지 세상 만민의 전체의 목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각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중한 관계가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만민의 목자가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될 자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을 보게 되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복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시며 그들의 요구를 아시고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모든 일을 주선해 주시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안전하게 지내며 아직도 남아있는 인생의 길을 위한 안위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새로운 힘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자라면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즉 은혜가 넘치나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잔, 그 은혜의 잔을 우리 하나님 사람들에게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다윗이 그동안 험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를 고침받은 데에서 나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암 말기 환자가 지금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생명을 연장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두 달이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에 암 덩어리가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은혜의 잔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슬픔을 씻어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다시 나그네의 길을 떠날 때에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만 말씀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두 수호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분명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길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금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일정한 목적이 있고 주님의 은혜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손을 꼭 잡고 자신감을 갖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한날이 그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라고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그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오니 비록 육적으로는 부족해도 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양떼 중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인도하는 대로 부어주시는 대로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는 선한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목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